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 여미사님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안 와셔서 우리가 시간 네. 끊는다고 생각하잖아. 와 계십니다. 아까부터 와 계셨어요. 네, 우리 여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여미사님과 함께 대략 한 4, 6분 정도 남았고요. 오늘 시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체크할 거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연말이라 이게 알아보니까 다들 휴가 가셨더라고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보도 많지 않은데 이제 나온 것들 중심으로 몇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국투자증권의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이제 내년 미국 재정정책의 방향을 이제 보고서 썼는데 지금 사회복지 예산 법안 통과가 사실 무산될 뻔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아마 다시 표결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맨첸 의원이 지금 어떻게 좀 입장을 바꿨는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 사회복지 예산이 뭐 통과될 수도 있고 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거는 좀 계속 1월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보고서의 핵심 뭐냐면 일단 협상이 이제 결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면 일단 친환경 테마에는 굉장히 좀 불리하다.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법안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투자들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협상이 된다고 해서 모든 테마에 부정적인 건 아니고 주로 친환경 테마에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IT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좀 될 수도 있대요. 이게 법안이 그래요? 결렬이 되면. 왜냐하면 이 복지 지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각종 세제 규정도 포함이 돼 있는데 기업 입장에선 이제 15%로 결정된 최소 법인세가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데 네.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 법인세율이 지금 15% 미만인 기업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과세 가능 소득이 10억 달러, 뭐 1조 원 이상인 기업이 지금 대부분인 업종이 바로 인터넷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은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IT 기업들이 좀 세금 부담에서 또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의견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IT한테는 오히려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IT 섹터가 비슷한 이제 움직임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에도 좀 IT한테는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이분 의견은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만약에 이제 이게 결렬이 되면은 친환경한테 좀 불리하지만 오히려 IT한테는 일시적으로 좀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내년에 어떻게 뭐 1월 달에 좀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나쁘진 않다. 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자, 그리고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네. 56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실 이제 그 시초가 보니까 그 한국전력이 아마 급등 출발을 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한전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워낙 좀 대형주니까 네.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어제 전기료 인상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의 이민재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를 오늘 써줬고요. 그 12월 27일 한국전력이 2022년 적용할 기준 연료비와 이 기후환경 요금을 각각 9.킬로와트당 9.8원 그리고 기후 환경 요금은 이제 2.2원 정도 인상한다고 좀 발표를 했고요. 일단 내년 4월하고 10월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인상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2022년 기준 그 전기 요금이 5.6% 인상되는 효과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고요. 한전은 이제 이렇게 되면 3조 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이제 정상화된다는 측면에서 한국전력 주가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2022년 1분기 이제 연료비 조정 단가를 사실 좀 유보를 했는데 이번에 기준 연료비하고 그 기후환경 요금이라고 있어요. 기후환경 요금. 예, 요게 이제 요 비용을 이번에 좀 적용한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소비자들에게 기후환경 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분리교제하는 이제 요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어쨌든 이번에 또 인상한다고 좀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3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 전에 아마 안 올릴 걸로 대부분 이제 예상을 했는데 대선과 무관하게 그냥 가겠다. 그래서 전기 요금을 좀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한국전력 주가에는 좀 그래도 긍정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료를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못 올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상황에서 내년에 일단 올리는 쪽으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화석연료 중심의 한국전력인데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니까 좀 그런 뉴스와 관련된 해석이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일정이 혹시 오늘 뭐 있나요? 오늘은 뭐 일정은 없고요. 일정 그 오늘 이제 배당 마지막 날이죠. 이제 받으려면 아, 정리할 분 정리하고 살 분 사야 되죠. 오늘입니다. 28일입니다. 네. 뭐 양도차익과세 회피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파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뭐 오늘은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사시든지.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 만약에 안 갖고 계시면 이제 배당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이 28일. 오늘 기준일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한번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증시는 뭐 강보합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3,005포인트, 6포인트 정도 이제 오르면서 상승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이 1,016포인트 정도, 4.82포인트 정도 이제 강세로 좀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예상으로는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보합권 정도라서 네. 그렇게 코스피는 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분위기 좀 좋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 쪽에 좀 출발이 양호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 역시 그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오늘 일단 급등 출발하는 것 같고요.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올린대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아, 지금 9시니까 뭐야? 9시 근처 되면 야, 지금 저 여미사 얘기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시는구나. 테레비 켜는 순간, 어? 전광판 켜는 순간 그냥 유체 이탈 화법으로 아, 네, 그러시고요. 아, 예, 예 그러시고요. 아, 진짜. 뭐 전기 올려요? 그 설명을 지금 3분 동안 했잖아요. 아, 3분이나 하셨어요? 아, 한전이 이제 전기요금 올린다. 아, 전기요금 이제 어제 아, 올리는구나. 이제 기사 나왔는데. 대형주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 했잖아요. 아, 대형주니까. 예. 아, 정말. 너 앞으로 이거 틀지 마. 어, 이거 다 불었어다.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 넷마블은 마이너스만. 아이 넷마블 있지. 아, 오늘 그 통신 장비가 출발이 괜찮네요. 통신 장비. 통신 장비? 예. 아, KMW를 네. 비롯한 뭐 RFI, RFI 네. 통신 장비가 출발이 좀 괜찮아서 자, 아무튼 이제 지금 다시 초과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7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서 3,007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015포인트 0.45% 정도 이제 오르고 있고 가장 이제 많이 오른 기업이 한국전력 말씀드리는데 4% 그다음 한진칼이 한 3% 올랐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한 증권사 좀 목표 주가 좀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 정도 반등했고 어제 SD 바이오센서가 좀 강했는데 그 SD 바이오센서 네, 그저 검진 그 진단 키트입니다. 예, 승인 받아서 네. 예. 그래서 오늘도 1% 이상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강세 보이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그냥 1% 안쪽으로 네.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좀 빠지는 기업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코웨이 요 정도인데 뭐 낙폭은 크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대부분 좀 지지부진하게 아. 움직이고 있고요. 한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항상 보는 게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들이잖아요. 음흠. 이쪽도 이제 가스비 인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오늘 3% 그래서 오늘은 공기업이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이쪽이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섹터인데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가 3% 이상 네. 한전 지금 몇 프로 올랐습니까? 한전 오늘 한전이 5%야. 5%. 예. 그래서 사실 한전도 전기요금 인상이 안 돼가지고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아 내가 어제 무슨 촬영에서 어떤 연예인을 만났어. 네. 그랬더니 실명은 얘기하기 좀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네. 아, 전기차가 된다 그래서 자기 한전을 샀다는 거야. 전기차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가 많이 들 거 아니냐 이거야. 아이디어가 독특하시다. 아니 이게 전기차가 내가 그래서 내년에 어떤 게 될 것 같아서 아니 뭐 환경 이런 거 정해진 미래 아니야. 그래서 전기차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차도 괜찮겠지.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한전을 샀잖아요. 내가 먹었네 그분.
먹었어. 아니 언제 샀는데? 아니, 최근에. 아 그래요? 그러면 수익 나셨겠네요. 어? 만약에. 그래서 한전을 왜 전기차하고 무슨 말? 전기차하고 전기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순간 내가 그거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통상 전기차 관련주로 한전을 분류한 적은 없죠. 없어요. 아 독특한. 근데 먹었네 이 사람. 야, 아, 다르게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야. 아, 그래. 어, 뭐,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되나 봐. 그러니까. 뭐, 접근 방식이 정말 어떻게 되나. 예, 축하드립니다. 독특한데. 예. 자, 하여튼 한전이 오늘 좀 많이 오르고. 그 약간 가스. 그런 생각을 하셨던 왜 것 같아요. 김종민이라고 생각을 하지. 김종민. 김종민 씨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맞 예전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만 깔릴 때 통신주들 이렇게 최대 수혜 아니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초고속 인터넷 깔리면 통신주 수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혜는 받았는데 네. 지금은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통신 장비 회사들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장비 회사들이 사실.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코스닥 넘어갑니다. 네, 코스닥 오늘 통신 장비 쪽이 좀 강하긴 합니다. 특히 RFHIC가 오늘 4% 넘게 한 증권사에서 오늘 사실 그 보고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5% 가까이 오르고 있고 아프타바이오나 뭐 HLB 생명, 뭐 셀리드 이쪽 다 바이오인데 신약 개발 네. 이 기업들이 오늘 3% 이상씩 다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계절성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다음 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있다 보니까 바이오 쪽도 분위기가 오늘 괜찮고요. 또 에코프로라든가 뭐 콜마 B&H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좀 부진했던 기업들인데 다 좋고 KMW도 2.7% 정도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RF에 대한 얘기는 벌써 지나가는 겁니까? 혹시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RF요? 네. 네. 아니 뭐 어제 기사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5G가 전체적으로 다 커버리지가 안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걸 다 이제 추진한다는 기사도 추진해야죠. 네,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오늘 좀 좋게 작용하는 것 같고. 왜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뭘? 근데 이게 5G 기지국 건설 비용이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못한 네. 거죠. 그러니까 못했지만 네.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슬슬 이제 뭐 6G 나오겠지 뭐. 6G 나올 때 됐잖아. 아, 형님 갑자기 형님 6G는 아니죠. 네. 아 바다가 6G라면인데 아직 6G 6G 얘기를 지금 꺼낼 때는 아닙니다. 지금 5G가 지금 아직 지금 50%도 안 돼요. 5G 혹시 쓰세요? 폰은 5G 폰이지만 아마 안 쓰실 겁니다. 거의 무늬만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창 더 성장을 해야 돼. 5G도 아니야. 이거 저 애플 10이야. 바꾸세요 그러면 5G. 아이폰 10. 네, 5G 폰으로. 4G지 그거. 저는 5G예요. 아니까 애플이요. 아이폰 10. 아이폰 10. 네, 그렇고요. 4G죠. 네, 4G. 요즘 나오는 텐 이제 다 5G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주파수가 보통 3.5GHz를 지원하기 때문에 네?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무늬만일 수도 있거든요. 아, 진짜 5G가 아니다. 진짜 5G 28GHz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거 설치 비용이 어마어마한다고. 그것까지는 난 기대 안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냥 3.5GHz만이라도 충실히 좀 설치를 좀 해라. 지금 우리 스튜디오 있는데 여기는 아, LG U+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LG 네. 통신사만 유독 안 돼요. 아, 뭐가? 전화가. 이 지하 스튜디오 이쪽에. 이 여기랑 요 옆에 편의점 화장실까지가 전화가 아, 안 그래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전화 잘 안 돼요, 여기는. 아, 5G가? 아니, 5G가 아니라 4G도 안 돼요. 4G 잘 되는데 왜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어디 통신사시죠? SK죠. 그러니까 이게 아, 저는 LG 쓰는데 네. 어쩐지 여기 들어오면요. 안테나 한 개밖에 안 떠요. 안 터지더라고요. 네. 아, 요즘 저도 왜 그런 저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LG를 써라. LG 좋아요. 아니, LG 좋은데. 통신 1등이 SK 아니야? 아유, 그럼 가입자 수는 그런데 LG도 많이 따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아, 이쪽에 안테나 하나 달아야 된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 SK에 한 번도 바꿔본 적 없는데. 그러면 저는 섭섭합니다. 네? 저는 3사를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계속 이동. 항상 그 대리점에서 유원 대리점에서 하기 때문에. 네, 네. 우리 통신사 어디서 광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지금 LG U+ 광고하고 있고요. 953번 IPTV에서 우리 3프로TV 볼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SK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KT도 LG도 SK도 사랑합니다. LG도 여기 하나 좀 안테나 좀 달아주셔야 돼. 중계기 하나 좀 달아주세요. KMW 중계기로 꼭 달아주세요. 됐지? 아
아 중계기 K&M 중계기 만드는 건가? 아니요. 응? 아니래요. 안테나 아니야 안테나? 모르겠어요. K&M 뭐 이제 안테나. 안테나라든가. K&M 안테나라죠. 네, RF HIC 중계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저번에도 한번 이제 그 회사 중에 하나 5G 통신 장비 그 이제 주식 담당자한테도 한번 이제 전화도 해봤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보다는 좀 해외 쪽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는 아직 제대로 안 깔려 있어가지고 아, 깔아야 돼, 다 깔아야 돼. 미국, 일본, 유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쪽이 이제 내년부터는 만약에 오미크론이 좀 완화되면 사실 그 기지국이라는 거 설치하려면 다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그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나온 지 2년 됐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옥상에 네, 못 올라가서 지금 네, 못합니다라고 네. 얘기한 지가 지금 2년이 2년, 됐다고. 네. 이제는 가야죠. 이제 오미크론 나와서 또 옥상문 또 닫혔잖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연되니까 죽어. 그러면 옥상문 누가 열어주냔 말이야. 아 이제는 달아야 돼. 이제는 네, 달아야 진짜. 됩니다. 네. 네. 안테나 이제 건물마다 집집마다 다 달 때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5G가 오늘 저 장비주들이 괜찮다 이거죠. 네. 그리고 뭐 RFHRC는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예상 전력 반도체 사업도 같이 해요. 이 질화갈륨이라는 소재를 또 만들어서 뭐요? 여기에 5G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질화갈륨이라고 있어요. GaN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질화갈륨. 아, 질화갈륨. 네. GaN 소재인데. 질화갈륨. 그게 이제 고주파에 좀 강한 소재인데 주로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 반도체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아마 오늘 주가가 좀 다른 통신 장비보다는 좀 강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 코스피는 조금 지지부진한데 확실히 좀 코스닥 쪽이 분위기가 오늘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이제 기업들의 좀 상승으로 인해서 괜찮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여기 보시면 되겠고 현재 외국인들은 74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4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오늘 이제 모처럼 개인 투자분들도 9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정도 지금 내리 팔았거든요. 지금 판 것만 해도 한 3조 원이 넘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일주일 동안. 근데 오늘은 이제 매도는 좀 멈춘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 투자분들이 아직은 좀 매도하고 있고 그 물량을 그 기관 투자들이 일부 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를 좀 팔고 있고요. 서비스 업종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수급은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쪽은 오늘 그 AR 관련주 일부 좀 강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틸리티라든가 한전에 관련된 뭐 도시가스 이쪽 관련 기업들 강한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들도 동반해서 가고 있고 리비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리비안? 예. 그래서 오늘 리비안 관련주가 오늘 주가가 한 1.6% 이제 관련된 섹터들이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가 오늘 이제 주요 상위권에 좀 포진이 되어 있고요.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희귀 금속 뭐 희토류라든가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관련주들도 오늘 주가는 굉장히 견조하다. 한국전력 진짜 야, 한전 주주들은 이 정도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네. 네, 네. 너무 많이. 야, 너무 많이 빠졌네. 어, 언제부터? 너무 많이 빠졌어요. 2017년도 어간에 6만 3천 원이었거든. 근데 오늘 6% 올라서 2만 2,700 원이야. 그러니까 와. 이게 요금 못 올린 거예요? 와. 아니 제대로 된 네. 규모 있는 반등도 거의 없었어. 네, 없었어요. 계속. 어. 와. 저보다 더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럼 거의 반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가격이. 아 그렇지. 6만 3천 원까지 갔던 게 2만 2천 원. 3년 사이에. 어. 응? 2만 이것도 1,300 원 올라서 2만 2,700 원이니까 2만 1천 얼마였다. 네. 와,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그러니까 이게 한전이 그 공기업 투자하실 땐 정부 정책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절대 안 망하는 회사 아니야 이게. 근데 지금 정부가 이제 사실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원전이 발전단가 되게 싸거든요. 근데 한전이 그거를 이제 좀 줄이고 신재생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아. 신재생은 비싸요.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야. 당연히 악화되는데 전기료는 안 올리고. 아니, 못 올리고. 그런 걸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 절대 안 망하니까 사겠다. 근데 사실 이제 공기업은 좀 그런 정부 규제가 있어서 솔직히 체크하셔야 뭐, 돼요. 뭐 이런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는데 나는 공기업 투자는 안 하는 게 돈을 벌면은 불편하잖아. 한전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맞아. 국정감사에 딱 나와가지고 한전 사장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다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참 이해가 되는데 그러려면 주식시장에 왜 상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내가 볼 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공기업들은 이익 나면 안 되는 회사일 수 있잖아요. 대국민 서비스라는 회사님. 수산사 같은데 좀 그래요. 상장을 왜 해? 아 이번에 수익 많이 나면 안 돼요. 그러면 까공. 까공이라고 그래도 우리끼리 네. 코게스라고 해요. 코게스. 아. 저 분당에 있다고. 수익 많이 나면 부담스러운 회사예요. 네. 아 가스 진짜 힘들었죠. 가스, 가스, 가스. 아 정말 그 할 때 막 코 군대 다녀왔습니다 저는. 뭐 두 분들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 다녀왔습니다. 병장 만기 제대했습니다. 좀 오래 했잖아요 육군 공군이라. 뭐 꼭 밝히셔야 아, 공군 나오셨어요? 저도 공군 공익근무 뭐? 말고 공군 몇 네. 기세요? 기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아, 공군이 기수를 모르냐? 아, 정말 공군의 수치다. 기수 기억이 안 나. 아, 저보다 좀 약간 뒤일 것 같아서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97년도에 입대했거든요. 97년? 12월에. 그럼 뭐 무조건 저 밑에죠. 네. 제가 95년입니다. 아. 네, 병 503기. 고맙습니다. 진주훈련소 가셨죠? 네, 맞아요. 네. 공군 거기밖에 없잖아요. 야, 500몇 기 이런 것도 있냐? 근데 기순 기자 기회 500몇 기가 왜요? 그렇게 자주 뭐 이렇게 뽑나 보지? 무슨 나 28개야. 육사 28개죠. 육사 28개. 아니야. 그 하나회, 하나회 멤버예요. 아니야. 육사 28개면 육사 28개면 나이가 한 70몇 살 돼. 육사 46개랑 내 동기거든. 네. 육군 28개. 그 이름도 영롱한. 네. 네. ROTC. 그렇지. 네. ROTC 뜻이 뭔지 아나? 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어, ROTC. 어, 리퍼블릭. 일단 땡. 땡이에요? 어. R. 학사니까. 어, 로빈슨? 로빈슨. 로빈슨. 학사하고 로빈슨하고 무슨 그러니까 로빈슨. 아, 씨. 뭔데요? 로타리 오리발 튀김 센터라 그래. 로타리 오리발 튀김센터. 아이씨. 아니. 로타리 오리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학사. 있어. 리저브 뭐 오피서 뭐. 네. 트레이닝. 곰 뭐. 어? 네, 네, 네. 학사 장교죠. 학사 장교. 네. 학교에서 이렇게 훈련 받는 네. 오피서. 네? 장교. 네. 그 네. 학사 장교 할 때 학교에서 그 저 연애 못 하죠. 연애를 왜 못 해? 손잡고 다녀도 돼요? 아 그건 안 되지. 아 그건 안 되잖아. 요즘 모르겠어. 그때는 안 됐어. 네, 그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입수 보행 안 되고 담배 피다 걸리면 뒤지게 맞고. 어? 네. 아, 딱 그래갖고 옛날에 1년 차 때인가 학교 앞에 술 못 먹으니까 저 여대 앞에 가서 술 먹고. 어, 옷은 그대로 입으시고. 아, 옷은 이제 사복 갈아입고. 사복으로. 어. 알겠습니다. 자. 야, 저 48기 충성이란다. 48기면 몇 살이냐? 공군들이 이렇게 뭉치진 못해 보면 서로 밖에서 만나도 같은 기수끼리도 서로 이렇게 내외하니까. 아, 그 트레이닝 인 캠퍼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컵스라고 알고 있는데 캠퍼스라는 설도 있네. 아, ROTC가 로봇 오브 더 캠퍼스래요. 캠퍼스의 로봇. 네. 다 끝난 거지? 끝나니까 어디 리포터 있습니까? 아니 아직 다 뭐, 아니, 예, 아, 시황도 설명 안 했어요. 아직 아, 시황도 아직 나와. 아, 형님 진작이. 너무 네네. 딴 얘기 많이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내가 그 자기가 무슨 공군 얘기해가는데 갑자기 군대 ROTC 얘기하셔서 이렇게 네. 길어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약세 보이는 업종은 그 가장 많이 빠지는 게 그 수소차 관련 섹터가 좀 안 좋습니다. 이제 그 제네시스 소차, 예, 그거 좀 개발 중단. 제네시스만 안 한다는 거예요? 전체 다 안. 일단 제네시스 제네시스죠. 좀 예, 예. 다른 건 하겠죠. 근데 이것도 단독 기사라서 진짜인지는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뭐 상하프론테크나 일진아이솔루스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한 10%씩 지금 주가가 좀 급락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뉴스에 좀 이제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자동차 대표주도 일부 좀 빠지고 있고 해운 업종이나 석유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일단 오늘 약세를 좀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조금 밀리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그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좀 오늘 좋은 모습이다 보니까 강세 보이면서 어제와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
현황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리포트 아직 좀 남아 있죠? 네. 그 일단 이제 배당락이 내일이니까 네. 그 배당락 효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네. 배당락은 내일이구나. 네. 자, 오늘 이제 기준이 네. 내일이 배당락이에요. 네. 네. 그래서 12월 20, 그러니까 전략 퀀트 하시는 그 흥국증권의 변준호 애널리스트 분이 적어주셨는데 네. 배당락의 효과하고 이제 조정된 뭐 1월 효과라고 하는데 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코스피 배당 수익률 예상치는 2.1% 정도 일단 예상이 되고 보통 배당락이라는 이제 배당만큼 좀 주가가 빠지는 게 통상적인데 2010년 이후로 평균적으로 0.4% 하락 출발을 했대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0.06% 하락세로 마감됐던 게 평균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횟수로 보면 배당락일에 상승한 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하락 출발하는 후에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코스닥은 최근 10년 동안 그러니까 12년 정도 됐었죠. 그 12번 기간 동안 배당락일 당일에는 모두 100%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평균 상승률이 무려 1.83%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1월 효과라고 좀 보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배당락 전에 양도차익 과세 때문에 물량을 많이 줄여놓거든요. 근데 다음날 이제 다시 사는 그런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은 거의 100%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단순 1월 효과로 보면은 코스피가 1월 달에 평균 0.9% 올랐고요. 코스닥이 2.1%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어드저스티드라는 1월 효과가 있는데 이제 조정된 1월 효과가 뭐냐면 바로 전에 이제 올해죠. 네.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하락을 했으면 그해 하반기 하락을 했으면 다음에 1월 달에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코스피가 3.6% 올랐고요. 코스닥은 6.2%나 올랐다고 합니다. 하락하는 게 좋아요, 그럼? 하반기에 만약에 하락을 했다면 상반기 대비해서. 근데 올해는 지금 두 시장 다 하락세예요. 근데 코스닥이 좀 간당간당한 게 코스닥은 1030포인트. 세일날 잘처럼 올라고 3일 굶습니까? 그냥 오르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코스닥은 네. 1030포인트가 올해 6월 달 종가예요. 이제 아직은 그 밑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대로 끝난 다음에 이제 하반기도 하락이니까 양시장. 아, 6월 종가가 3030이에요? 1030 정도 돼요. 아, 코스닥. 네, 코스닥이. 코스닥. 네, 코스피는 사실은 3000선 이제 아까 3200 이상이니까 그러겠죠. 도달하기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그 굉장히 1월 달에 효과가 좀 컸다. 그래서 차라리 어쨌든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바이앤홀디 전략이 좀 낫지 않냐. 네. 이런 좀 전략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전략까지 오늘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네. 코스피 코스닥 그 지수를 좀 보자면 코스피는 8포인트 내린 2,991, 2,992 정도가 되고 있고요. 장의 분위기를 우리는 전혀 네. 못 이어가는군요. 오늘 전차가 약한데. 네. 전차가. 그나마 이제 코스닥은 조금. 야, 삼성전자 8만 전자 그렇게 힘든가? 네. 참 어렵게 넘었는데. 아, 79,800원. 네. 아, 내가 빨간 색깔 안 입었더니 바로 반영되네. 씨. 계속 내 했거든. 네.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자 그러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당연히 내복인 줄 안다고. 아, 예전에 그 월급 받으면 첫 월급 받은 빨간 내복을 꼭 그러니까.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었죠. 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다시 빨간색입니까? 기다려. 누구한테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코스피한테 기다려. 코스피. 스피야. 스피 좀만 기다려봐. 아, 아까만 해도 빨간색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파란색이 다시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RFHIC라는 종목은 매우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대부분 빨간데 대부분 파래졌다. 하지만 RFHIC라는 종목은 강한 상승을 보이고 6.1%. 내가 보니까 자기 포트폴리오에 5G가 너무 많다. 제가요? 그 형님 때문에 그런 건 아시죠? 나 때문에? 네. 아, 살라면 다 사라 그랬다고? 네. 아니 그런다고? 형님 때문이에요. 형님 빅3 다 샀어요 5G. 예. 아니 하나만 사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하나만 사도 대장주 하나만 사도 되는데 우리 형님이 아니지. 아, 그게 아. 원래 5천만 원치를 다섯 종목으로 나눠 샀으니까 그만큼 안 터진 거지. 5천만 원치 다 KMW 질러서 봐. 대장주. 더 터졌지. 그게 나아요, 그래도. 그게 나아. 마음 아픈 새 놈을 다 보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놈이 깨지는 게 낫지. 아니 홍시경한테 그러지 왜 나한테 그러니? 홍시경. 돌아버리겠네. 네.
자, 하여튼 그런 스토리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아침 또 사실 오늘 그 RFHC가 그 김홍식 연구원이 보고서 나와. 아, 그래요? 그래요? 아우, 고맙습니다. 오늘 잘 가서 한번 보셔 봐.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한 얘도 마이너스 한 30 며칠 된 것 같은데. 정프로를 비롯한 이런 주린이들은 참 마음이 착해. 비단결이야. 한참 만났다가 3% 오르면 고맙습니다. 잘해줘야 돼. 네, 이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잘해줘야 돼. 잘해줘야 돼. 네. 어디 있느냐. 오!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21%까지 마이너스 올라왔습니다. 아, 와, 그래? 마이너스 21%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네. 고맙습니다. 거짓말 안 내, 그럼 뭐. 아, 21%면 사실인데. 10%만 올라가면 이제 하루만 올라도 한 자릿수로. 네. 하루 상한가 쳐도 다 원본에다 몰아서 10%. 이제는 팔아도 돼요, 이제는. 이 정도면. 마이너스 20까지 왔으면 됐어.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자, 우리 염승환 의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하고 모레 이틀, 올해 남은 이틀도 네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